지난 9월 알파 테스트를 통해 보여드렸던 메이플 월드는 총 53개의 맵으로 이루어진 세계였습니다. 거기에 엘리니아와 페리온을 비롯한 32개의 맵을 추가해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된 지역에는 새로운 몬스터와 NPC들이 배치됩니다. 특히 알파 테스트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신 다양한 종류의 보스 몬스터들도 함께 준비 중이죠. 강력한 몬스터들에 맞서 싸울 새로운 직업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버서커, 시프, 헤비 거너가 그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스킬들도 함께 만들고 있죠. NPC들을 도와 새로운 퀘스트들을 진행하다 보면 알파 테스트에선 보지 못했던 미니게임과 던전들도 만나게 됩니다. 맵이 커졌다는 건 구입할 수 있는 부지도 많아졌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새로운 타입의 공동주택도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탈 것들을 타고 더 커진 맵을 모험하는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역인 섀도우 월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필드 사냥보다 긴장감 넘치는 승부를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이라면 이곳에서 자유로운 PvP를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새로운 아이템들도 대거 추가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몬스터들에게서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이라면 암시장을 통해 비싼 값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끼리 함께 플레이하면서 생기는 일들, 더 넓어진 빅토리아 아일랜드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읽어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메이플 월드를 위해 준비 중인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